뒤로 뒤로. 아, 제발 사승만 하자. 제발 부탁입니다. 제발 역겹습니다. 제발 신이시여. 우서 그 상대는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라. 빛의 힘을 보여주겠네. 사승은 어려 보이는데 모르죠. 오, 이런 거 있으면 되죠. 이런 거 있으면 제발 잊고. 반갑네. 제발 잊고. 반갑네. 아! 이건 어떨까?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이건 어떨까? 한장으로 물을 내려주십시오. 어? 그렇게 무거운 게 안 나, 무서운 게 안 나오네? 오, 땡큐. 근데 이게 나가면 이걸 못하는데?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맞출게요. 그럼 됐죠? 5코가 나가야긴 하는데 동전 쓰고 이거 해서 4코를 노려보는 플레이가 좋을 것 같은데요? 어때요? 그래서 때리는 거죠. 근데 힐이 있으면 어떡하죠? 동전 쓰고 이거까지 해줘야 될 것 같은데? 4코가 되게 많아요. 이건 맞아요. 5코가 그냥 나간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야. 왜냐면 이거는 이걸 하려고 못 나갔거든요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어차피 이거 못 나가. 왜냐? 이거 해야 되니까. 5, 6이 돼야 돼요. 그러면 4, 5, 6이 돼야죠. 4를 기다립니다. 오! 안 들었어! 병신. 인사 잘한다. 이거 안 해? 이거 힐했어? 풍월 링트럴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이거 있어? 나 이거 아끼자. 이거 아끼자. 이거 아끼는 거 인정하시죠? 그쵸? 6호에 이거 내면은 아주 좋잖아요. 근데 이것도 써먹고 싶은데? 나 이거 쓰면 돼. 이게 더 이상 안 되는데? 근데 이거 아껴야 돼. 이거 인간적으로. 그쵸? 풍월 링트럴님 구독 감사합니다. 이거 아껴야 돼. 무조건 아껴야 돼요. 인정하시죠? 5코? 6코? 하, 6코는 이거 이렇게 하기 싫은데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쁜데? 그럼 이걸 버려? 아, 이건 무조건 아껴야 되는데. 아, 다음에 계획이 이거에다 이거 하면 너무 이쁘거든요? 5, 5, 51. 어, 뭐야, 갑자기야. 나 쎄서. 그걸 쎄서. 요거 좋은 것 같아요. 두 개 다 되니까. 내가 망자들을 정화합니다. 요거 6호에, 요거. 안 잡으면? 이거 지나가면은 너 터진다. 지나가면 터져요.
제가 봤을 때 얼려놓고 쏴야 됩니다. 이거 인정하시죠? 그냥 하면 어차피 교환이 되거든요.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네? 아 이렇게 하면 되네. 왜 이거 안 잡았지? 생각 좀 해야겠어. 피해 복면을 잡아야 되나? 아니야, 피해 복면은 안 잡아도 돼. 영족들은 교양이 없단 말이야. 요거 다음에 요거 나가고 요거 아니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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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다음에 집을 남기는 걸 빼댄데 산업정군 얼리고 좋죠? 아까 이거 안 잡았으면 33이라서 얘가 됐죠. 정말 야만적이군. 얼어라 부서져라. 어차피 다음에 여기 나갈 수밖에 없죠. 그럼 이거 나가면은 신성화? 이건 미리 나가는 게 무조건 좋네요. 여긴 네가 올 곳이야 아니야. 오, 잘 들어갔어요. 이쁘게. 그럼 요거를 잡으면 문제가? 아, 요렇게. 신성화? 싫은데. 신성화 하지 말지. 신성화 하지 말지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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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 제발요. 아 망했다. 이거 제대로 망했다. 아니다 안 망했다. 이렇게 하면 되죠. 하나 더네. 묵직한 거 하나만 더네. 이걸 잡아먹을 수 있는. 좋았어. 정말 야만적. 설마 비룡이 비룡 만들었니?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전이란다. 하, 짜증나게 하죠, 저. 네? 제 생각에 요거랑 요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신성화에도 안 밟히고 요걸 하면은 다음에 스테고돈이 되고. 요거는 어차피 못 잡고 그냥 요거 받고 요거 받고 도발 세우고 달리는 거 별로 안 좋아요. 경고하노라. 붙어볼게요. 움직여야 해. 도발. 안돼 이거 그거 있으면 끝나잖아. 꿈으로 올리기 하면은 꿈으로 올리기 하면은 그냥 박을게요. 생각 좀 해야겠어.
인간을 위하여. 이건 어떨까? 깨사라? 아닌데? 이쪽에서 나오면 깨사라가 아닌데? 이거 독성 있는데? 도발을 살려두고 이걸 하자. 도발로 돌진해서 잡을 수도 있으니까. 3-2가 남는 게 낫나? 요거를 해서 생각 좀 해야겠어. 5-1이 남는 게 낫나? 5-1이 남는 게 낫죠. 출연한다. 나의 전장으로 기승을 죽으면 하나 나오고 신성 없었고 이게 좋아요. 하나 더 나오니까 신병은 어차피 꽉 찰 때가 지금 거의 다 돼서 여기서 의미 없어. 독성 오졌죠? 요뿐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요뿐이님 방송하시나봐요. 요뿐이 아 히오스 하시네? 이분? 그 상대는 말리라. 옥분이 아니고 요뿐이 요 어? 아, 안 돼, 안 돼. 도적이라서 안 돼. 각이 안 나. 반갑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아, 인터뷰? 감사합니다.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그래서 8 차서 잡으면은 요거도 괜찮아요. 왜냐면 또 차서 또 해야 돼서 코스트를 소모해야 돼서 요걸 하는 것보다 요걸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요원? 끝내기. 이거 내고 이쪽에 칼을 유도해야 돼요. 칼을 유도하면 1코를 낭비하죠. 그럼 때리면은 그때 요거 쓰면서 요거로 부시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다 하면은 배신했을 때 통통 딱 하니까 여기 가운데다 놓고요. 전장으로. 그쵸? 그럼 1코가 놀 확률이 높죠. 그러면 그때 부시면서 나갑니다. 그래도 하수인 아니에요. 여기서 좀 더 아끼고 싶으면 요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때리고 이걸로 정리하나? 그럼 2 남고 해야겠어. 이게 요거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
요거는 사삼이 남고 저쪽이 무기가 또 하나 있으면은 없으면은 괜찮은데 이거는 제가 필드 먹어야지 되죠. 움직여야 해. 이건 어떨까? 나가자. 정의를 위해 전장으로. 왜냐하면은 다음에 얘가 이거 내고 나서 이거 할 때 이거 하고 뭐 할 때 무기가 없을 수도 있어. 왜냐면 사코 화순이 바로 나오거든. 그러면 한동안 무기 부술 게 없을 수도 있어. 지금 이게 단단하죠? 필드 먹었을 때 이거 내고 이거 해서 살 때 이걸 하죠. 하죠. 사코가 바로 나오니까 이때 요걸 하면은 이쁘죠. 정령까지는 안 돼. 아, 정령 이거 할 수 있다고? 아. 6호에 나가고 이게 되네요. 무기인데? 독살. 오, 이거 좋은데? 아, 이거 그냥 이것도 괜찮겠다. 경고했다. 이렇게. 난 불안정하노라. 그래서 이거 잡으면 5가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있고. 이걸 잡으면 얘가 못 끼고. 그 다음에 요것도 되고. 얘 죽으면 얘 잡을 수 있고. 정 안 잡으면 얘가 이렇게 하거나. 근데 이거 써야겠죠? 이건 어떨까? 이걸로 이거 잡기 짜증나게. 그럼 이걸로 이걸 잡을 텐데. 오뎀. 그리고 요거를 마법으로. 아, 요걸 잡아? 그럼 오, 오 남죠? 되게 잘 뺐죠? 3 이걸로 때리고 요거 잡고 요거 하면은 4 됐네? 요거 때리고 아니면은 7, 8, 9 14 안되죠? 그러면은 요거를 요거 때리고 잡고 이거 피 소모도 없고 이거 이쁘죠? 묘수 생각 못했을 때? 아니 경고했다. 경고했다. 난 불안정하노라. 어쩌기? 걱정하지 마. 끝났죠? 무기가 단단히 있어요. 모를 수도 있지 작전인데 알죠. 다 하는 작전. 다 하는 작전. 아 좋았다리.